예, 안녕하세요. 오늘도 저희 고향에 시골집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여기도 집터가 한 150평, 60평 정도 되는, 예, 넓다란 집입니다. 이 집에는 좀 특이한 게 있는데, 나중에 안방에 들어가서 보시면은, 예, 한 50대 이상 시골에서 자라신 분들은 이게 뭐 하는 건지를 아실 겁니다. 예, 그럼 천천히 집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마당에는 지금 뭐 풀이 막나 있고, 지금 여기는 아마 닭을 키우던, 닭이나 짐승을 키우던, 예, 그런 곳인 것 같은데, 예, 여기도 토담으로 만든, 예, 그런 창고 같은 공간인데, 예, 여기서 뭐 동물이나, 이제 뭐 닭이나 이런 거 키운 것 같습니다. 이 가운데 대나무가 이렇게 지금 대나무가 집 뒤에서 이렇게 뿌리를 뻗어서 올라와 있고, 예, 집에서 제일 먼곳 아시죠? 예, 시골집에서 제일 안채에서 제일 먼 곳은 화장실입니다. 제일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뭐 그런 속담도 있죠. 처가하고 화장실은 멀수록 좋다고 뭐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은 아니죠. 화장실은 가까워야 편하죠. 멀면은 이 추운데 안채에서 나와가지고 이 화장실까지 마당을 가로질러 끝까지 가야 됩니다. 예, 지금 벽이, 예, 돌하고 흙으로 토담으로 돌로 만든, 예, 그런, 예, 정치가 묻어나고, 이 집은 제가 봐서는 상당히 오래된 것 같습니다. 최소한 제 생각에 50년, 60년 이상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예, 여기는 창고인데, 예, 창고에 보면은, 예, 여기도 이제 토담으로 해가 지붕만 슬래트로 돼 있고, 그 할머니가 쓰시던 항아리가, 예, 창고에 그대로 놓여져 있고, 예, 요쪽 벽체는 지금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마 태풍이 쳐서 그런 것 같은데, 예, 그래도 이 토담집 치고는 이 정도 상태면은 상당히, 예, 유지가 잘 되고 있다고 보고 상태가 괜찮습니다. 예, 지금 창고 문짝도 떨어져 있고, 여기도 외양간인데, 예, 여기는 토담이 아주 멀쩡하게 다, 야,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토담을 제가 이거 토담 지을 정도면 최소한 50년 전에 지었다는 이야기거든요. 예. 그래서 흙과 돌, 나무, 예, 이런 걸로 해서 지은 집입니다. 예, 여기는 수도가에 보면 이제 장독대가 있는데, 예, 다행히 이 집은, 예, 도둑놈들이, 골동품 수집하는 도둑놈들이 시골에서 막 이런 거 훔쳐가거든요. 근데 아직 안 훔쳐가고, 예, 멀쩡히 남아 있습니다. 집도 마당이 지금 풀이 막나 있지만은, 예, 마당이 널찍하고, 예, 창고도 있고, 외양간도 있고, 예, 이 안채가 있는데, 부엌은 지금 새로 시멘트로 지은 것 같고, 안채는, 예, 옛날 흙집입니다. 그리고 돌담 보시면은, 예, 전부 담장이 돌담입니다. 예, 지금 안채 이제 큰 방, 작은 방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마루도 이제 나무로 다돼 있고, 벽도 전부 이제 흙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죠. 예, 여기는, 예, 부엌입니다. 예, 안방 살짝 한번 볼까요? 예, 요새 시골에 할머니들, 할아버지 다 돌아가시거나 요양병원 가셔가지고 이렇게 막 5년, 10년씩 이렇게 집을 비운 게 많습니다. 여기 보시면 특이한 게, 예, 조그마한 구멍 보이십니까? 저걸 옛날에 봉창이라고 하죠. 예, 시골에서 태어난 한 50대 이상 분들은 이 구멍의 용도를 아실 겁니다. 예, 이 부엌을 들여다볼 수 있는 잔망경 같은, 예, 뭐 몰래카메라라고 해야 돼. 아, 우리 엄마가 밥을 지금 하고 있구나. 이렇게 이제, 예, 안방에서 바로 확인을 할수 있는 그런 진짜 아이디어 상품입니다. 예, 지금 형광등하고 달려있고, 예, 작은 방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 집은 방이 두 개네요. 안방, 작은 방. 안방, 작은 방에 옆에도 또 지금 보면 아궁이 쪽을 편하게 가기 위해서 문을 하나 더 만들어 놨고, 예, 옛날에 뭐 할머니, 할아버지들 쓰시는 가구들, 예, 밥상,
벌초할 때 쓰는 예 초기하고 깔쿠리 또 모자 이런 것들이 있는 거 보니까 이 집에는 아마 그 아들들이 살지는 오더라도 여기서 자지는 않고 그냥 벌초만 하고 당일날 예 아마 이 집은 놔두고 그냥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마루에 샤시를 다 해놨는데 앞쪽에는 알루미늄이고 옆에는 옛날 나무틀로 짠 예, 유리 창문이 큰 창문이 그대로 있습니다. 예, 지금 햇살이 엄청나게 따뜻하게 잘 들어오는 그런 남향집입니다. 집은 무조건 남향으로 해야 겨울에 따뜻하고 햇빛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전원주택이나 아니면 집을 살 때도 예, 남향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여기가 부엌인데 예, 이건 새로 완전히 입식 부엌으로 개조를 한 거고, 옛날에는 그냥 아궁이였습니다. 아궁이였는데, 그 이제 너무 불편하니까, 할머니들 늙으시고 하니까, 이걸 입식으로 다 개조를 해서, 여기 부엌 겸, 예, 식탁도 놓고, 여기서 식사도 하고, 예, 그런 자리가 되어 있습니다. 뭐, 거실이라고 봐야 되나요? 부엌 플러스 거실, 예,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지금 뭐, 싱크대하고 아주 깔끔한 상태고, 예, 장판도 깨끗하고, 예. 참, 시골에도 부엌이 이렇게 편해졌습니다. 예, 항아리가, 예, 진짜 예쁘게 작은 것들이 옹기종기 모여있는데, 야, 큰 것도 있지만은, 예, 집 옆에는 이렇게 한 200평 되는 밭이 이렇게 크게 있고, 전망은 그냥 이 산은 저 멀리 떨어져 있고, 그냥 평지입니다, 평지. 마을 중간에 있는 그런 집이고, 예, 다 보시면 이제 토담이죠. 옛날에 집 이렇게 지었을 때 토담인데, 제가 봐서는 이런 집은 최소한 5, 60년 전에 지은 집입니다. 상당히 오래됐는데도 벽이 허물어지지 않고 멀쩡하게 지금 잘 보존이 되고 있습니다. 집 뒤쪽에도 이렇게 한 100평쯤 되는 이런 밭이 또 있습니다. 예, 집 옆에도 보면 이 할머니가 장독이 엄청 많습니다. 예, 옹기가 예, 이렇게 한 10개 정도 또 따로 장독대하고 따로 이렇게 놓여져 있더라고요. 다행히 이게 예, 사람들이 손을 안 대고 해서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예, 오늘 쭉 살펴봤는데요. 진짜 옛날 추억이 소환되는 그런 예, 아주 오래된 집입니다. 이런 집에 참 어릴 때 예, 그 기억들이 예, 오면 새록새록 살아나서 저도 기분이 어릴 때 다시 돌아간 그런 기분입니다. 예, 오늘 영상 요 정도로 마무리 짓고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